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을 같은. 아, 선남 선녀. 오늘 브런치 되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날씨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어때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의 몸이 다 선아 씨 쪽으로 돌아 있네요. 잘 어울린다. 키 차이도 딱 좋은데. 딱 좋다. 도심 속에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좋다 좋다. 근데 제주도에 있으면은 아 너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아 좋다. 근데 제주도가 더 좋다 뭐 이거예요? 아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비교가 안 되겠네요. 굳이. 아, 여기보다 제주도가 더 좋다. 나중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셔도 되겠다.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 꿈은. 놀러 갈게요. 아, 에어컨 될 겁니다. 에어컨 될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지금 뭐가 좋아서 웃는 거지? 저기 앉았다 갈까요? 네.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 귀여워. 미션인가 봐요. 지금부터 최종 선택이 있겠습니다. 어? 벌써? 아, 벌써? 평강공주님이 생각할 진짜? 시간을 갖는 동안 음료를 준비해 주세요. 네. 와, 하루 만에 맞다. 바로 선택을. 거의 뭐 첫인상 투표 느낌. 근데 이게 바로 커플이 돼서 나간다 이런 개념보다 애프터를 할 애프터. 거냐. 네, 그러니까 할 이런 거냐. 느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만날지. 혹시 음료는 커피 말고 어떤 거? 그냥 저 시원한 차 종류면 될 것 같아요. 유자차, 쌍화차. 쌍화차? 알겠습니다. 유자차, 유자차.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안녕하세요. 약간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닌 네. 느낌이죠? 이렇게 설레이는 게 몇 년 만인지 저도 이렇게 설레일 수가 있구나 싶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분위기면은 한 번 더 보실 것 같은데요? 아, 한 번쯤은 더 봐도 되지 좋은데, 않을까요? 분위기가? 네. 한 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영화 같다. 드라마 같다. 아련하다, 아련해. 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제주 총각이 음료수를 사오는 동안에 평강공주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성공인 거죠. 근데 가버리면 실패인데. 그럼 음료 두 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멀뚱멀뚱. 두 개 다 마시는 거네요? 저기는 비둘기도 없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소개팅 애프터 뭐 이 확률을 좀 올리는 방법? 뭐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한테 뭐 어떻게 보일까 잘 보일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느껴야 그래도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지 이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데 나한테 호감이 하나도 맞아, 없네 맞아, 그러면 맞아, 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기보다 호감이 있어요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표현을 많이 해라. 나갑니다. 왔다 왔다. 결과인가요? 떨려 보여 진짜. 떨린다. 있어야 되는데. 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뒷모습마저 떨려 보인다. 설마? 이거 가신 거예요?
아유. 아니 끝 인사 안 하고 헤어져요? 아 시원하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계시는 거 보고 분위기 좋았는데 아... 착잡하네요. 네. 뭐가 문제였을까? 마지막에 뭔가 좀 어필을 좀 해주시지. 짠하다. 커피 사러 가기 전에. 오 원샷. 커피 원샷. 너무 원샷. 리드를 못하시더라고요. 진행 리드가 좀 부족하셔서 제가 계속 침묵의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막 질문도 좀 이렇게 드리고 한 게 제 위주여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의 소개팅 때도 리드를 좀 어려워하시긴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되게 가을 남자처럼 하고 오셨네요. 좀 춥진 않으시겠다, 그렇죠?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애인보다는 친구로 지내면 대화가 굉장히 재밌고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아, 진짜. 다가갈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너무 애잔하다. 왜 이렇게 짠하냐? 아니, 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러셨거든요. 다가갈 수 있을까? 너를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아이고. 갈 수 있을까? 가야죠. 여기서 가야죠.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더 적극적이게 했어야 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맞아. 근데 그 모습이 본인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나 엄청 노력했다. 이게 전달이 됐겠지. 뭐. 그렇죠. 사실 우리는 모의 소개팅을 봤으니까 이분이 얼만큼 노력한지를 알잖아요. 알죠, 알죠. 저희는 알죠. 근데 이제 아는데. 선아 씨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는 그쵸. 조금 되게 소극적이시다 이런 걸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헤어, 메이크업 저렇게 멋있게 했는데 뭐 좌절할 필요는 없죠. 그럼요. 예, 다음이 또 있으니까 아 힘내십시오.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아 너무 안쓰러워서. 아.